배우 하네슬이 악필러들을 고소한 뒤 일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6일 하네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명한명잘 진행되고 있네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하네슬이 악필러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뒤 나온 수사 결과 통지서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몇몇 악플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지난 5월 하네슬은 10살 연하 남자친구와의 열애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후 남자친구의 신변 등과 관련한 각종 설이 제기됐고 하네슬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6월 하네슬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콘텐츠 제작자와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후 실제로 고소를 진행, 법적 대응에 나섰다.